4월 11일 월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영향에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이슈 등으로 인해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이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낸 4월 1일부터 10일까지 통관 기준 수출액 자료를 보면 수출액은 153억 3,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 수출액이 97% 증가했고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늘어난 반면 승용차는 13%가량 감소했고 무선통신기기도 10.3% 줄었습니다.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전력난에 시달렸던 지난해보다는 진정됐지만 전월보다 크게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10인, 영업시간 밤 12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이번 주말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 거리두기 전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며 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를 앞두고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소매유통업의 경기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분기 소매유통업계의 경기 전망 지수가 기준치 100에 근접한 99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삼성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누락한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의 자회사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대량 매각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아이온 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22일 셀트리온의 주식 234만 1000주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263만 5000주를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7% 하락한 2693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서비스 업종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1354억을 순매도하며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운수장비 업종, 화학 업종 등을 저가 매수하며 29억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은 1254억을 순매수하며 외국인의 매물을 받았습니다. 통신 업종이 상승했고 운수장비 업종이 친환경차 매출 호조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고 의료정밀 업종, 의약품 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38% 하락한 921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IT 업종, 디지털 컨텐츠 업종 등을 중심으로 각각 1,011억, 1,48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513억을 순매수하며 양대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영향에 상승했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차익 매물 출회에 하락했고 IT 부품 업종, 통신 장비 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입니다. 원자재 관련주가 유럽연합의 러시아 추가 제재 영향에 상승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 EU는 러시아에 대한 다섯 번째 제재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재안에는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조치, 무기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됐으며 EU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LX인터내셔널, GS글로벌, 넥스트BT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식량 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남해화학, 조비, 경농 등이 동반 상승했고 WTI가 2% 넘게 상승하며 SO1, 대성산업 등이 반등했습니다. 또한 철강 제품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며 세아제강, 대한제강, 아주스틸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업종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bp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는 등 공격적 긴축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4월 금통위를 통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리서치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높은 1.5%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KB금융, 삼성생명, BNK금융지주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친환경차 판매 호조 소식에 반등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내수시장에서 총 27만 3,762대를 판매한 가운데 이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의 비중이 23.5%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판매량은 19,843대, 비중은 9.4%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수익성 제고 기대감이 확대되며 현대차, 기아, 만도, 화신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동원산업이 지주사 합병 비율 논란에 급락했습니다. 지난 7일 동원산업이 동원 엔터프라이즈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 3.84로 동원 엔터프라이즈 한 주당 동원산업 3.84주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동원산업 주주들은 합병 비율 산출 과정에서 동원산업의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며 동원산업의 주가는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한신기계가 자사주 처분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한신기계는 지난 8일 장 마감 후 보통주 166만 2천 주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사주의 규모는 187.6억 원이며 기간은 오늘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5월 6일 92억 원 규모의 유형 자산을 취득한다는 것도 알려지면서 차익 매물 출회가 확대됐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고 경제지표는 일본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악재 가득한 시장 속에서 국내 증시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의 코로나 이슈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에 시장의 수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반대의 경우 시장의 심리를 악화시키고 경기 침체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준이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며 시장에서는 늦어도 2분기 중에는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물가 역시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마나임 중고차 지수도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역시 확진자 증가세의 정점을 확인할 경우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러한 기대감에 기댈 때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재차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으며 성장주보다는 금융, 통신 등 배당주를 채워두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4월 11일 마감체크였습니다. 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